싫은데, 와. 어? 아니, 아무리 현말이지만, 평일에 이리 손님이 없을 수가 있나? 심하다. 감성돔이 약간 상처가 난 게 있어서 좀 거물고기 대뜨밥 하나 물에 하나 지금이 한신데 낮 한신데 첫 손님으로 대뜨밥 하나 물에 하나 이 가게 장사가 이래가지고는 밥도 못 먹고 살겠다. 엄마한테 힘 먹으면 된다. 어째? 감성돔 이게 아무리 그물고기라도 해덮밥 한 1인분, 물에 1인분 하면 27,000원짜리잖아요. 이게 한 마리가 27,000원 뜨대요. 거기다 전복 한 마리까지. 근데 뭐 상처가 난 것부터 먼저 팔아야지. 손해가 손해가 나더라도 죽는 것보다는 낫다 이거. 너무 손님이 없으니까. 그리고 자연산 고기 같은 경우는 요렇게 이제 손실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 밖에서 화면 밖에서 제가 평소 때 안 보여드리는 부분이 훨씬 더 많죠. 계속 보여드리면 저 장사한다고 맨날 징징댄다고 그랬던 것이 없어서 내가 평소 때는 안 보여주는데 징징거린다 그만해라. 안 보여주는데 자연산 고기가 원래 그렇습니다. 손실이 많아요. 엄마는? 점심은 고구마튀김 드시고 안 드시길 하더나? 손님은 한 10분 뒤에 오실 거니까 잠깐 뒀다가 손님 오시면 애를 쓸게요. 엄마는 점심 안 드시길 하거나 이 무슨 냄새고 타는 것 같은 냄새야? 물론 너무 세게 올려서 그러지. 저기를 똑바로 안 만들어 놓은 인간이 아니다. 대들밥 먹을래? 갑시다. 돈집 아니면 그대로 내버려라. 기분이야.
저녁 7시가 다 돼가는데 오늘의 첫 손님. 첫 손님은 아니지. 아까 뭔 소리 안 해? 아니 무슨 소리가 이거 대비빔밥 하나 물에 하나 1시 반에 팔고 아까 몇 시였노? 물에 간 거 물에 두 그릇 팔고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매출이었는데 저녁에 저녁에 지소 하나 되고 예약 하나 들어오고 주말이라고 이제 연말 된 오니까 확실히 우리 같은 시골은 장사가 뜸하네. 아이고 하루 정도로 자리 지킨다고 욕받다. 전국에 거제도에 말하는 겁니까? 거제도에 몰라 어디에서도 신경 얼마인지 말하는 전국에 있겠지 누가 있어도요. 나도 옛날에 만지면 거의 비슷하게 받았는데 힘에 메고 신경 만지고 나가 엄마 전국에 몇 명은 있다. 아니네, 왜 하나밖에 없어. 수능 망친 자가 단 한 명밖에 없단 말이야, 올해야. 그럴리가. 아무리 안 돼도 7, 8명은 안 되나? 수능 응시하는 사람이 한 5, 60만 명 되나? 엄마도 서울대 가봤다 이거. 그럼 됐지 뭐. 나 안 가봤는데. 그럼 됐지 뭐. 나 안 가봤다니까. 네 가볼 기회가 언젠가 있겠지. 네 서울 언제 가봤노? 서울 병원이 결혼식 때. 작년 여름이가. 서울은 10년에 한 번만 가면 되지 뭐. 어딜 가기는 갔는데? 그럼 안 가본 기지? 참네. 그래 봐야 몇천 원인데? 아이고. 내일 일한다. 경동 택배로. 오늘 안 나오나? 온수 나오지. 아빠가 아침에 가서 손질 해놨지. 되려나? 일단 되는 것만 해놨다. 전기 대신하고 아빠가 손을 싹 반옥 갔지. 두드러기에 난 게 걔 때문에 난 건지 모르잖아.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렇다. 천 개 한번 묵어볼래? 삶아볼까? 여보. 네? 우리 물래? 안 먹었어. 아니, 오늘 영상을 쓸 게 없는데 오잖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장사를 못 해가지고.
영상을 쓸 게 없는데. 영상을 쓸 게 없어. 웃자냐고. 뭐라노? 나 때문에 살을 뺄 수가 없다, 나. 아빠 저녁 안 먹다. 아빠 먹을게. 아빠 홈런볼을 두 개나 먹더만 배가 불러갖고. 안 먹는데. 이제 안 먹어야 돼. 엄마가 홈런볼 안 사왔으면 안 먹을긴데. 사와지고 아빠 먹으라고 들이미는 기라. 그래서 또 안 먹으면 또 성인 무시한다고 뭐라 걱정이 되거든. 먹었다 이거. 뭐 잘못 눌려가지고 잘못 눌렀다 크면 되지. 그게 뭐 이렇게 조요. 그럴 수도 있지. 뭐라노? 카메라 켜져 있다. 조용히 말 조심해라. 영상 좀 살리자. 왔다. 무슨게 내가 깨끗한 놈이야. 당연히 엄마는. 무슨게 내가 깨끗한 놈이거든. 아이고, 너 때문에 나 살지를 못하겠다. 해 먹고 싶다고. 아빠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안 쓰리. 밥 먹어라. 아빠도 귀찮아서 해 못 쓰리겠다. 손님 와도 못 하겠다, 오늘은. 그러면 뭐, 아빠, 라스트 오더 몇이고? 지금 몇이고? 79분이다, 이거. 그러면 오늘 문 닫았지. 하다 내놨다. 그, 냉장고 잠깐 이어놔라.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은 장사 안 돼가지고, 여기서 끝! 자, 여러분,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죠. 손님이 없어서 일찍 마친다고. 보시면 여기 꽃게가 두 마리 있고 이렇게 꽃게가 두 마리 있죠. 그리고 이걸 보시면 개가 또 있는데 요거는 안에 밝은 데 가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제가 일단 뚜껑 덮어라. 아, 못 나오게. 자, 요거는 보시면 우리 거제에서 그리고 부산 지역에서 청계라고 부르는데 솔직히 저도 한 번도 못 먹어봤습니다. 청계. 좀 개가 비싸요, 상당히. 그리고 껍질도 상당히 딱딱하죠. 이거는 제가 오늘 공부를 좀 해보니까 남방 톱날 꽃게라는 종인데 맹그로브 숲에서 자라는 맹그로브 머드크랩 같은 같은 종류예요. 근데 이제 그 종류가 약간씩 다르죠. 톱날 꽃게로도 나오고 남방 톱날 꽃게로도 나오는데 맹그로브 숲에서 나는 그 머드크랩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원래 그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종인데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인도네시아나 이쪽에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쪽에서 목재를 운반하는 그런 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따라서 들어와서 서식을 하게 된 것 같다고 그렇게 합니다. 요거 한번 삶아서 한번 먹어볼게요. 뭐 할 겁니까? 몇 키로 나가냐고? 뭐 할 겁니까? 몇 키로 나가냐고? 이거를 보자. 그렇게 하지 말고 저를 좀 돌려라. 아니. 2196 나왔고 같은 애도 있잖아. 또 나온다. 쫄고
손가락 못 사준다. 2196에서 2196이면 뭐 2200이죠. 800 빼면 1.4. 두 마리 1.4kg 정도 되는 거. 얘가 상당히 비싸요. 시장에 가면 한 마리 한 요 정도 되는 사이즈가 한 마리 3만원씩 이렇게 팔리더라고요. 요거 한번 삶아서 먹어보겠습니다. 걔가 겁이 나서 걔를 죽여야 되니까 지금 물이 없는 상태에서 불을 켜가지고 이 스팀이 올라오겠죠. 그럼 걔가 죽을 겁니다. 죽고 나서 물을 조금 부어서 자작자작하게 찌듯이 삶을게요. 죽고 올라오지. 눌리고 있어야 된다 이거. 물 조금만 받아 놔. 인간이 요리 잔인하다. 인간처럼 잔인한 동물이 있나? 나 안 먹을래 그러면. 어? 나 안 먹을래. 소도 무면서. 소 잡을 때 어떻게 잡는 줄 아나? 아, 안 궁금하다. 이러면서 이라 이라 이러면서 잡는다 이거. 이제 안이 너무 뜨거우니까 업화지옥이 됐죠. 화염지옥이다 걔한테는. 불쌍해. 이 삶아서 죽이는 걸 뭐라 하노? 삶아서 죽이는 거? 숙회? 몰라. 우와, 색깔이 변했다. 지도 모르면서 왜 나한테 물어보는데. 삶아서 죽이는 거 나 때렸는데. 개 다리가 떨어졌다. 울어라 이게 뭐. 자, 빨개지지 약간. 자, 이제 열을 받아서 빨개지죠. 이 빨개지는 거는 왜 빨개진다? 새우나 개 종류들이. 뜨거워서? 부끄러워서 그렇겠지. 아스타잔틴. 아스타잔틴이라는 성분이 열을 가하면 이렇게 붉게 변합니다. 보통 보면 이제 개에 키토산이 많으니까 키토산이라고 이렇게 착각하시는데 아스타잔틴이라는 성분이 열을 이렇게 받으면 빨개집니다. 그래서 각각류 종류들은 익으면 이렇게 빨개지죠. 자,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빨개져서 죽었습니다. 물을 부어가지고 삶겠습니다. 살아있는지 빠빠야 하면 빠빠야. 됐다. 요 정도면 물이 부글부글 끓으면 이제 익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삶도록 할게요. 개가 좀 크니까 물이 끓고 나서 최소 10분 이상은 삶아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삶아 보겠습니다. 아, 뜨거워.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우와. 이거 바람이. 빼내고. 우와, 아, 뜨거워. 뭐 물주주 받은 게 주바가. 와, 이 짜장면. 와, 뜨거라. 주바가. 와. 짜장면 뭐야? 와, 이렇게 알찼다. 한 마리 2만원 아니라 3만원 아니라 5만원도 먹겠는데, 먹어봐. 내장 봐. 혜롱아, 이거 먹어볼래? 아. 맛있다. 이분들, 베트남에 계시니까 잘 많이 먹을 거다. 이 봐봐. 와, 아가씨. 이거 좀 더 사갖고 팔아야 되겠다. 한번 부. 와, 이거. 우와. 와, 이거 전부 다 잔이다, 이거 봐봐. 어? 보세요, 이거. 전부 잔이잖아. 가서 어디요? 자, 여러분, 먹는 부분이 좀 지저분해서 다 보여드리지 못하지만은, 아, 진짜, 따봉. 맛있다. 따봉.